베이지 컬러부터 시작을 해서 뭐 블랙 컬러도 가고요. 네. 그레이도 있고요. 그다음에 올해 또이 네이비 컬러가 또 그럼요. 대세잖아요. 네이비 예. 컬러까지 해서 선택이 아니라 오늘 네버의 팬츠를 고객님들에게 모두 다 챙겨드리는 거고요. 네. 살짝 이 각을 이런 식으로 그레이 컬러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아래쪽으로 주머니 선을 만들어서 살짝 이 절개가 실제 이게 절개예요. 네. 실제 절개가 지금 허리선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 밑단까지 쭉쭉 떨어지고 그다음에 기계주름이 한번 잡혀 있으면서 이 콧날이 정말 이렇게 딱 오똑하게 산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아래 밑단까지 이 절개가 쭉 이어지면서 아래 밑단 부리까지도 너무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 바지는 입자마자 정말 내 몸매가 바지 입었을 때 사실은 정말 이 허리라든지 아니면 아랫배 쪽이 되게 신경 쓰이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근데 이 바지는 정말 내 몸을 조각한 것 같고 내 몸을 성형을 하는 것 마냥 완전히 정말 다리가 너무너무 예뻐 보일 수 그죠. 있는 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거기다가 보통 오늘 이제 허리, 바지, 허리에다 맞추면 엉덩이가 안 맞고, 엉덩이에 맞추면 허리가 안 맞고, 이런 말씀하시잖아요. 근데, 에콜드의 바지는 지금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전부 다 이렇게 밴드가 또다 들어가 그래서 있어요. 그런지 허리가 딱 맞아요. 아니, 근데 겉에서는 티가 하나도 안 나요. 그러니까요. 깔끔하죠? 허리도 편하고 배도 편하고 그쵸. 정말 이 팬츠는 뭐날 잡아서 입는 팬츠 막 결혼식 갈 때만 막 돌잔치에만 계모임에만 예쁘게 보여야 할 때만 입는 게 아니라 네. 매일매일 입을 수 있어요. 아니, 거기에다가 허리 벨트 부분도 보시면은 요즘에 약간 이렇게 그 링장식이나 벨트가 들어가 있는 바지들이 많아요. 근데 벨트까지 하면 되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. 네. 그래서 벨트를 한것 같은 효과를 드리기 위해서 이 끝부분에 요런 식으로 허리 부분이 되게 예뻐야지 내 아랫배도 가려드리고 그다음에 다리도 훨씬 더 길어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옆단추하고 안쪽에 버튼 처리 한번더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왜그 가운데 단추 했을 때 여기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벌어지는 경우, 생기잖아요. 아랫배 네. 나왔을 때. 근데 그거 없이 정말 옆까지 쭉 당겨가지고 거리 채워가지고 아우, 입으시면은 깔끔하다. 아랫배 쪽이 네. 굉장히 좀 예쁠 수 있는 스타일이고 여유감이 충분하게 있으면서 원래 패턴 자체가 여유감이 있어요. 근데 거기에다가 신축성까지 지금 바지 제가 이렇게 손을 놓고 이렇게 벌렸는데 바지 원단이 이렇게까지 신축성이 너무 좋은데다가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뚝 떨어지면서 너무 팔락팔락 나풀나풀 뭐 이렇게 와이드 팬츠나 이게 아니고 구두, 정장구두 딱 신었을 때 종아리 라인에서 이 바지 통이 네. 적당하게 딱 예쁜 거예요. 그리고 입었을 때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너무 불편해 버리면 바지 편하려고 입는 건데 정말 챙겨 입었을 것 같으면 스타킹에다가 스커트 신죠. 그죠. 근데 이거 편하려고 입는 바지잖아요. 근데 불편하면은 정말 손이 안 가거든요. 근데 이 상태에서도 이 정도 신축성이 다 오고 그러면서도 지금 제가 앉았어요. 그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보시더라도 네. 바지 같은 경우가 보통 주름이 많이 가는 부위가 이런 엉덩이나 이런 부위잖아요. 맞아요. 주름이 없잖아요. 깨끗하죠.